그 다음에 또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보살 마가살이 계셨으니 이름은 법피해광명이라. 다 광명으로 나오죠. 아까도 무슨 광해왕이라고 했고,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지방세계를 두루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하여 말씀하다. 개송이 다섯 자라서 더 짤막짤막하구만. 부처님 몸이 항상 나타나사 법계 모두 충만하사 항상 광대한 음성을 연설하사. 여기도 그냥 법계 칠충만이라고 아까처럼 똑같은 문구가 다시 나왔죠. 지방 국토에 널리 진동하시며 열애가 널리 몸을 나타내사 세간에 세상이죠. 세상에 두루 들어가사 중생의 낙욕을 따라서 중생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고 신통력을 현시하시며 신통의 힘을 나타내 보이신다. 중생이 좋아하는 대로 여러 가지 보기 좋은 모양과 듣기 좋은 음성과 또한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서 설법으로서 나타내죠. 부처님의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널리 그 중생 그 앞에 널리 나타나시니 중생이 보는 자는 다 이 부처님의 실력이란 말이죠.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중생들이 부처님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광명은 그지 없고 부처님의 몸에서 나타나는 광명이 그지가 없다. 끝이 없단 말이죠. 또 설법도 또한 한량이 없어서 불자들이 그 지혜를 따라서 능히 들어가고 능히 잘 관찰한다. 불자들은 보살들이죠. 보살들은 부처님의 그 경지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아는 지혜에 따라서 초지보살은 초지에 들어가고 이지보살은 이지에 들어가고 그래서 부처님을 능히 잘 관찰한다 말이죠. 부처님을 관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불 삼매해경은 일반 대중이 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관찰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관불 삼매해경 열 권입니다. 이제 부처님을 관찰하는 그 삼매의 바다. 이 설법은 누구 때문에 했냐면은 부처님이 당신 아버지 정반왕을 위해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하신 것은 지장보살 본원경이고 지장경이고 아버지를 위해서 설법하신 것은 관불 삼매경이고 유재이라고 자기 친구인 빈비사라왕 그 부인을 위해서 설법한 것은 아미타 친육관경 친육관경 또는 것이 관 우량수경 그걸 말했는데 부처님을 관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부처님 모습을 낱낱이 이제 마음에 떠올려 가지고 관을 하는 그런 방법이 저기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오죠. 그러나 하암계에서 관찰한 것은 저 밑에 이제 칩지품이나 열의 수호 공덕품이나 또 열의 출연품이나 아니 저쪽에 여기 현상품 말고 거기 보면은 관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죠. 부처님 몸은 생기는 것이 없으되 원래가 무생법이니라 말이에요. 생기는 것이 없어요. 부처님은 불생 불멸이니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없으되 그러나 능히 생기는 것을 보인다 말이에요. 인도에 태났잖아요. 그게 이제 출생을 보이는 거죠. 법성은 허공과 같아서 부처님이 그 법성 가운데 머무신다. 법성을 좀 알기가 어려우면은 허공 같은 걸로만 생각해도 되죠.
허공은 텅 비어서 온 세계가 천지만물 삼라만상 우주가 다 허공 속에 들어 있으니까 법성도 허공과 비슷한 거죠.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법성은 허공은 아니라요. 허공이라 해서 생각을 하거나 허공은 아는 게 있거나 그런 건 없죠. 지성이나 또는 지각성 같은 게 생각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나 법성은 알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모든 것을 다 자아낼 줄 압니다. 법성에서는. 허공은 불의 설법청법이라. 허공은 설법청법을 몰라요. 허공은 허공은 설법과 청법 할 줄 모르거든요. 모르나 법성은 모르기를 안 해요. 법성은 그걸 해요. 법성은 능히 설법도 하고 법을 듣는 것을 정법이라고 하죠. 정법 할 줄을. 흔적도 없어요. 여기서 흔적이란 뜻이에요. 허공은 설법과 청법할 줄 모르나 법성은 능히 설법도 하고 청법할 줄 알며 목전에 요요 분명하나 눈에 분명히 그 마음자리가 소소영영하게 나타나 있죠.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은 모양이 없고 형태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모양은 이렇게 크거나 적거나 무슨 푸르거나 검거나 튀거나 하는 그런 모양새도 없고 형태도 없어요. 흔적도 없는 거예요. 법성자는. 그러니까 묘화지고. 법성은 허공과 같아서 여러 부처님들이 그 법성 가운데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부처님의 그 주거지가 본적지가 법성이라요. 머무름도 없고 또한 가는 것도 없어서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자리죠. 치공을 초월한 자리니까. 그러나 처처에서 다 부처를 보니 그렇지만 여기저기 곳곳에서 방방곡곡에서 부처님을 볼 수가 있으니 부처님의 광명은 두루하지 보담이 없어서 어디나 다 두루 광명이 뻗쳐서 명칭이 모두 멀리 들리시며 부처님의 유대한 그 명성이 전 세계를 휩쓸어서 어디나 다 부처님 하는 그런 이름이 크게 멀리 들리시며 자체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고 또한 생기는 것을 가히 얻을 수 없습니다. 생기는 것도 없단 말이죠. 모양도 없고 또한 형체도 없단 말이죠. 불신이 불신을 설명합니다. 지금 불신이 바로 법성신이고 바로 법진이죠. 나타난 바가 다 그림자 같아요. 부처님은 화신이 나타나는 것은 다 그림자처럼 실물에서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화신이란 게 나타나죠.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위하여 큰 법운을 일으켜서 법우구름, 비 올 때 구름이 일어나는 것처럼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할 때 큰 법우구름을 일으키사 유란 말은 자귀하죠. 자귀 위하여 대법운을 일으키사 가지가지 방편의 문으로서 치호하여 조복하시며, 치호란 말은 보여 깨달아가지고 조복을 하신다. 중생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깨닫게 해가지고 중생들을 감화시키고 조복시킨다. 조복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길이 길들게 만드는 겁니다. 굴복하고 마음에 순복하는 거죠. 순복, 침복하는 것이 다 조복된 거예요. 일체 세계 가운데 부처님이 도장에 앉음을 보이사 대중들이 다 둘러싸고 있으면, 부처님 주위에 대중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둘러 있으면 부처님의 그 광명이 시방국토에 비추시며 일체 부처님 몸이 무진상이 다 있어서 다 부처님 몸마다, 여러 부처님의 몸마다 무진상화 있단 말이에요. 끝없는 무궁무진한 여러 가지 그런 모양 모습이 있어가지고 치현하기는 비록 한량이 없으나 나타내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량하게 다양하게 치현을 하기는 하나, 그러나 색상은 마침내 다함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비슷하죠. 다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밑에 봐도 다 비슷해요. 다를 게 없죠. 그걸 설명하니까 뭐 똑같지 뭐.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보살 마살이 있으니 그 보살 이름은 향념광 보명해라. 지혜자 다 나온 거죠. 밝은 명자하고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해 가라사대, 이 모임의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의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경지에 들어가서 낱낱이 모두가 일체 부처님의 실력을 능히 보며 지혜의 몸이, 지신은 부처님의 지신이죠. 일체 세계의 미진 속에 능히 투로 들어가서 몸이 저 미진 속에 있는 것을 보여서 널리 부처님을 본다. 부처님을 보는 것이 내나 보살들이 그건 보는 거죠. 그림자가 여러 세계 일체 처소에 나타나서 그림자와 같이, 그림자가 나타난 것처럼 말이죠. 모든 세계 일체 부처님의 처소에 나타나서 저 일체 세계 가운데서 모두 신통의 사실을 나타내며 보현보살의 모든 행운을, 보현은 바로 보살을 대표한 보살을 말한 겁니다. 보살의 모든 행운을 그 뜻이죠. 수치하여 이미 받고 깨끗하게 잘 닦아서 닦는 것을 수리한다, 수치한다, 닦는다 가지요. 우리는 닦는다 하면 꼭 그릇을 닦는 것처럼 이런 땅바닥이나 행두로 걸레로 닦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닦는다는 것이 수리하는 것도 닦는 것이고 수치하는 것도 닦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수정하는 것도 닦는 거라요. 다. 능히 일체 세계에서 널리 부처님의 신변을 보며 몸이 일체 세계 일체 곳에 머물러서 일체가 모두 다 평등하니 지혜가 능히 그와 같이 행하여, 보살의 지혜가, 여기 지혜짓자는 보살의 지혜입니다. 차회 제보살이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간다. 들어간 것도 보살이죠. 이미 열애의 지혜를 증득해서 보살들이
법계를 두루 평등하게 비추사 부처님 털구멍 일체 모든 세계 속에 널리 들어간다면 보살도 참 대단하네요. 사자 굴 속에는 사자만 있지 뭐 다른 짐승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 이 슬하에는 부처님 같은 존재만 있지 다른 것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살들도 부처님과 비슷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어요. 사자굴 중에 무이수하고 사자굴에는 뭐 다른 짐승이 살 수가 없죠. 걸신거리지 못하지요. 짐승 숫자입니다. 수 수익과 할 때 사자굴 중에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도 쓰고 사자 동물 사자굴 중에 스승사자요. 무이수하고 전단 임하에 천전단이라 단군이라는 단자죠. 사자 굴 속에는 다른 짐승은 없는 법이고 전단 순 밑에는 순수한 전단뿐이란다. 전단이라고 인도의 그 향나무라요. 전단 향나무인데 전단이 집단적으로 있어요. 일본에 가면은 쓰기나무가 집단적으로 재배된 것처럼 그 쓰기나무 잘도 크대요. 돗대같이. 돗대같이 길게 막 크는데 그러나 향내는 전단같이 그렇지를 못하죠. 전단 순 밑에는 순전히 전단이라 보살도 부처님 비슷해요. 그래서 부처님 털구멍 일체 모든 세계 속에도 보살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며 일체 불국토에서 모두 신통의 힘을 나타내서 보살들이 가지가지 몸과 및 가지가지 명호, 명칭, 이름이죠. 이름 어짜요? 명호를 지어나시며 능히 일념의 순간에 일찰나에 모든 신변을 널리 나타내서 신통 변화를 나타내서 도량에서 보리수 나무 밑에 그 도량에서 정각을 이루사 부처님을 정각이라고 하지요. 및 묘한 법륜을 굴린다 말이야. 보살들도 성불해가지고 법륜을 굴리죠. 일체 광대한 세계, 업급 동안의 세계를 업급을 두고도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보살이 삼맥 가운데 일념에 그걸 다 나타내요. 일체 광대 자를 일체 모든 불국토에 난난 여러 보살들이 널리 불신 속에 들어가서 불신이 바로 법성이니까 법성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오. 내나 별것 아니에요. 그지 없고 또한 다함이 없도다. 무궁무진하다 말이오. 거기는 무한의 세계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은 사자분신 해광명이라 부처님은 유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세계를 두루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하여 말씀하사대. 비로자나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광명변조라. 광명으로 두루 비친다. 광대생식 대적대광 그런 뜻이라요. 석가모니가 바로 비로자나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능히 정법륜을 굴리사 법계의 모든 국토에 구름과 같이 비올 때 먹구름처럼 구름과 같이 법계에 모두 투루하시며 시방 가운데 있는 바 여러 큰 세계의 바다에 부처님의 신통과 원력으로 처처에서 법륜을 굴리시며
부처 되면은 갈만 갈 거예요. 안 되었으니까 보다지. 되었으니까 한번 실력 발휘하는 거지. 그 마치 억겁을 두고 닦아서 이루기 어려운 것을 이루었으니까 한번 보란 듯이 보여야죠. 배우들이나 가수들이나 몇 년 동안 닦아가지고 그 자기 실력을 쌓아놓으면 대중 앞에서 공연하려고 나타나죠. 두각을 나타내죠. 그와 같이 부처님도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신통과 원력으로서 처처에 법률을 굴리시며 일체 모든 찰토와 광대 중해 가운데서 중해라서는 여러 사람이 모인 법표라요. 법석을 이룬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붐비면은 벅석거린다고 하지요. 벅석거린다는 말이 벅석이란 말이 아니라 법석입니다. 설법하는 그 자리가 사람이 인산 이내로 많이 보인다 해서 법석거린다. 분빈다 말이에요. 법석을 이룬다 말이에요. 법석을 이룬다라고 우리 지금 상관은 말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법석거린다. 법석이 아니라 법석이라 해요. 법석. 그게 중해죠. 중해 가운데 명호가 각각 갖지를 아니하사 응함을 따라서 묘한 법을 연설하시며 열애의 위대한 유력이요. 유력이라고도 하고 유실력이라 하기도 하고 그걸 신변이라 하기도 하고 보현의 원으로 이룬 바라. 열애의 위대한 유실력은 보현보살 바로 보살의 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부처다 말이야. 보살이 입으면 부처죠. 올챙이가 크면 깨구리지 뭐 별것 아니잖아요. 보살은 올챙이라면 부처님은 깨구리요. 깨구리는 올챙이가 된 거지 뭐 올챙이 거치지 안 하고 깨구리 되는 건 없죠. 올챙이 아마 못 본 분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저 서울에서 그 전에 중학생한테 내가 물으니까 너 밥 먹는 쌀이 어디서 나온지 아냐니까 저 쌀나무에서 나온다고. 저 쌀나무가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나무가 있어서 거기 가서 따면은 나오는 줄 알아요. 아이고 중학교까지 다니는 애가 그걸 모른다니. 나는 어려서 나는 이런 말까지도 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내가 답하기를 목화꽃이라고 했고 또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꽃이 뭐냐 나라꽃이라고 답했거든. 왜 그러냐고 묻대요. 목단꽃이나 무슨 장미꽃이나 다른 것 연꽃이나 좋은 것 많지 않아요? 보기는 볼품이 없지만은 나라꽃은 우리 먹는 밥을 쌀밥을 제공해 주니까 나라꽃이 제일 좋고 또 것이 저 이런 목화 나무 것이 저 꽃이 있죠. 무명이 것이 여는 거 소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 의복을 제공해 주니까 그 꽃이 제일 좋다고. 사실은 그 꽃이 제일 좋아요. 그건 먹기도 하고 조금 것이 할 때 먹으면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칭찬을 하시던데요. 어려서 물을 때 내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사화하고 목화하고 이게 이제 제일화라. 꽃 중에서는 제일 가는 꽃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죠. 그런데 세상에 쌀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고 쌀나무에서 나온다고. 쌀나무가 아니라 나락이다. 벼에서 풀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고개를 짜우뚱 짜우뚱 하대요. 못 봤으니까. 올챙이를 못 본 사람은 깨고리가 올챙이로 되는 줄도 모르겠죠 뭐. 일체 국토 가운데 하기야 모르는 것 많아요. 지금 이가 어떤 거냐니까 이도 모르고 석하래가 어떤 거니까 석하래도 모르잖아요. 이 석하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지금 얘들 석하래니까 무슨 저 집에 무슨
지붕에 석가래줄 깔아요. 이 새끼가 그 하얗게 이렇게 깔아놓으면 그게 석가래거든. 이는 길다이는. 몸에 이가 지금은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춘향전에 이도령 보고 이 서바인가 석하래 서바인가 지금 왔는데 다 죽어 가지고 걸뱅이로 지금 왔다고 말이에요. 춘향무가 화가 나 가지고 말이에요. 이 서바인가 석하래 서바인가 오기는 왔는데 아주 참 천하 거지 상거지가 지금 왔다고 암행어사로 그때 왔을 때 말이에요. 일체 국토 가운데 노음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이 어디나 다 묘한 음성이 모든 세계에 두루 사무친단 말이죠. 부처님의 몸은 세계의 미진과 같으사 퍼부비를 널리 퍼부어서 생기는 것도 없고 생멸도 없고 차별도 없으사 일체 세간에 나타나시며 퍼부가 그렇단 말이죠. 무수한 모든 억겁 동안 일체 먼지수와 같은 세계 가운데서 옛날에 행하는 사실을 묘한 음성으로 모두 다 가추 연설하시며 과거에 성불하시는 보살도를 닦으신 그런 내용을 다 설법을 통해서 연설한단 말이죠. 시방의 미진국토에서 광명의 그물이 모두 두루와서 광명 가운데 모두 부처가 계셔서 모든 군생을 널리 교화를 하시며 부처님 몸은 차별이 없어서 법계에 충만하사 능히 색신을 하여금 보게 해서 근기에 따라서 잘 초복을 하시며 중생 근기입니다. 상중하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을 잘 초복을 하신다. 색신을 보여주고 가지고 삼세 일체 세계에 있는 바 중도사의 여러 도사가 아니라 부처님이죠. 삼세 제불이요. 도사의 가지가지 명호가 다른 것을 위하여 연설하여 모두 하여금 보게 하시며 법화경에 보면은 다보부처님도 나오셨죠. 다보열에도 보도록 했잖아요. 과거에 열도하신 부처님인데 과거 미래 또는 및 현재의 일체 여러 부처님의 굴리시는 바 묘한 법륜을 이 모임에서 모두 다 얻어 듣게 했도다.